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터치게임을 배워보겠습니다.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모든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좋은 훈련법이네요. 재미기도 하고 운동도 많이 해요. 자, 손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잘 이동하는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발에 어깨 너비 걸리고요. 손을 얼굴 높이 주네. 네, 어깨 너비 정도. 팔꿈치는 네, 몸통 앞에. 오른손잡이죠? 네. 네. 그러면 오른발에 한 발 정도 뒤에 발뒤꿈치 살짝 들고. 예,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우리가 터치할 부위는 어깨예요. 그래서 내가 어깨를 터치하는 누군가, 그러면 그 사람 점수 1점을 갖고 가는 거예요. 점수를 많이 얻으려면 나는 터치를 안 당하고 상대를 터치하려고 해야겠죠. 네, 주의할 점은 손으로 눈을 서로 찌르거나 이러면 안 되고 머리가 부딪히지 않도록. 자, 해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한 손 한 손씩 쓸수록 더 좋아요. 준비 시작. 이지연 학생과 함께했습니다.